게임 TV. 자, 여러분들은 날의 한 병을 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대진표 작성 중이라고 하네요. 자, 16강에서 저희가 해피 경기를 볼 건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경기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120 대 포커스의 경기를 아, 더 보고 싶어요 이게. 16강에서 네. 다시 한번 포커스 선수 경기가 연속으로 걸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피 선수의 경기를 만약에 못 보고 해피 선수 탈락하면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될 걸 놓친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해피 선수의 상대보다는 지금 120 대 포커스가 훨씬 더 재밌어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대박 매치가 또 16강에서 나왔기 때문에 120 대 포커스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경기들이 다 지금 사실 관심 있는 그런 대진이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저번 주에 포커스 선수가 그 백정이 백정 한 마리가 적혈기 한 마리가 폭탄 3개 데리고 와가지고 네. 지구라 6개 에콜라이트 4마리 잡았거든요. 5마리 잡았나요? 자 네. 갑니다. 아마존이야 129대 포커스의 경기 출발합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저번 주에 복수를 해야 되는 120이고요. 그렇죠. 그 제가 초반에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맵이 아마존이야라는 거예요. 그때와 동일한 맵.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제 셰퍼테러 잘 막는 선수로 유명한 노지욱 선수. 네. 노지 선수가 어느 정도냐면 상대 딱 다음날 아침에 셰퍼 쓰는 타이밍에 디스 한 마리 순간적으로 나무 뒤로 연구소 뒤쪽으로 빼놔가지고 디스로 공중시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셰퍼가 스스를 찍고 불마가 스스 찍고 윈더크 상태로 달려오면 거기다 디스인 그 디바오 해가지고 스스 뺏고 셰퍼 두 방 점사로 잡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야 노지욱이 뭐 이런 셰퍼테러 막는 건 전세계 1인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나겠으면 그거를 근데 사실 120도 그런 수준급의 수비력으로 유명한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포커스 선수의 그 인터뷰 말대로 그날에 약간 어떤 이런 동체 시력이라든지 이런 반응 속도가 약간 주춤했단 말이죠. 네. 오늘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상대에게 똑같이 지나는 거예요 지금. 120도 이제까지 홀스컵에서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자책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조금 희망적인 건 이제까지는 120의 어떤 탈락의 유무가 우리가 이제 홀스컵에서 언데드 경기를 볼 수 있냐 없냐 했는데 네. 해피까지 합류하면서 네 언데드가 네. 조금 풍성해졌어요. 풍성한데 8강에 언데드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이게 워낙에 이제 단판으로 8강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리고 매주 열리니까 선수들도 부담을 참가했다가 이번에 그냥 졌으면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수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선수들이 약간 지는 거에 대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아, 그럼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비중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리그에서는 상금이나 어떤 이런 상금권을 떠나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선수들은 당연히. 저 연구소의 입구를 뭔가 막아버리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알타 자리 있잖아요 지금 오크의 네. 알타 자리 저기다 크리트를 지으면 언데드도 반 그러니까 대칭으로 네. 그 대칭으로 그러면 셰퍼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직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동선을 뭐 크리트라든지 뭔가 다른 건물로 좀 만들어가지고 셰퍼 테러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좀 멀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CBT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어요.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이세린 선배들 데스나이트한테 나쁘지 않아요. 네. 원보로 호러 상대가 오크전에 요새 오크전에도 언데드가 저렇게 배짱 플레이라고 하는 원지구라 호러를 해버리기 때문에 휴먼저처럼 저런 걸 좀 노려가지고 소인 선수가 달린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잘 달렸는데도 에콜 못 잡았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포커스 선수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무난해요. 시니가 플라이를 잡았다고 하네요. 아~ 시니 선수가 저번 주에는 장재호 저번 주에는 장재호 선수 네, 탈락시키고 근데 사실 그 케이스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시니가 원래 나이트 엘프를 오크로 잘 잡는 선수인데 플라이를 잡았다는 얘기는 오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나일로 오크 고수 잡고 오크로 나일 고수 잡는다는 얘기니까 완전체 그래요. 자 땡겨서 잡는데요. 그니까
약간 여염 사이트에서는 남자인 척하고 남염 사이트에서는 여자인 척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자웅일체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이에요. 스스 있지만 스스 있지만 아 한 대 치고 어 대나 평타를 한 대 안 쳤어요. 고일 대나 평타 아니야. 방금 지나갈 때 대나 평타 쳤으면 죽었어요. 그러네요. 이걸 살려보냈어요. 120 너무 아픈 실수. 사실 120 선수가 지금 따지고 보면 이득 보는 플레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에 비해서 언데드의 지구라 텐슬이 이거 스틸 와닿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 대나피 대나피 블레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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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 블레마스터 자 블레마스터 많아 있어 많아 있어 위닥 빨리 쏴 위닥 빨리 쏴 그냥 아 그냥 빨리 빨리 자 그런트 비비기 자 데스네트에는 어놀리오라가 있고 블레마스터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에 자 블리스를 바르고 추격을 합니다만 일단은 자, 나무 바, 시야를 벗어났어요. 네. 도망갈 때 방구라도 끼고 가야지 불마가 저 힐링샵을 캔슬했을 텐데 아 자기는 피 채울 방법이 없는데 피가 차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네요. 와 포커스 선수가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웃긴 게 대나 피가 빠진 거지 엄청난 스킬 다음은 하진 않았어요. 대나 경험치라든지 이런 아이템을 잘 챙겼고 아 이건 헬고란드 시야 없으면은 언데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재생 포션까지. 아 따뜻하네요. 네. 아 포커스 선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약간 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었는데.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큰 판단이었어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지그라시 캔슬되는 게 요새 핀드 숫자를 줄이는 언데드 입장에서 와닿진 않거든요. 네. 좀 짜증나는 정도인데 와 불마가 잡힐 뻔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넘기니까 지금 탄력을 받아서 3렙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 언데드도 잡을 수 있었던 블레이드 마스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 타격이 있는 플레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언데드가 어쨌든 지금 대나피도 많이 빠졌고 불마가 제너 포션까지 나와가지고 아! 불마 제너 포션 나왔고 윈터피 이스킬이어가지고 와 아 갇혔어요. 이제 집에서 못 나가는데요. 와 여기서 만약에 힐링 포션 하나 사는 건 진짜 언데드 입장에서 답이 없거든요. 지금 언데드가 딱 봐도 사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3점밖에 없어. 3점 땡겨 잡아야 되는데 포커스가 그 사냥터를 냅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힐링 포션 못 먹어요.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자생해야 돼 자생. 집에서 자 여기다가 인텔리전스 멘틀 두 개는 세컨 우선 윈더크 2랩 스킬 활용하다가 네. 나중에 섀도우한테 건네줘도 되고 네 건네줘도 되고요. 아 지금 결국 언데드가 나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대나 피도 없고 힐링포션 산다고 하더라도 레벨 차이 이거 몸으로 막는데 데스나이트가 몸으로 막는 것도 지금 굉장히 아파요. 아 이게 전형적인 예전에 언데드가 오크한테 힘을 못 쓰던 그 시절의 그 장면이거든요. 네. 밖으로 나오면 불마한테 핀드 하나씩 쑥쑥쑥 썰리고 아 지금 포커 선수의 칼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블레이드 마스터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무슨 청룡 신월 활용도 막 이런 그런 느낌의 칼이에요. 지금 썰었다 하면은 핀드 피가 쭉쭉 빠집니다. 여기 잡는 것도 지금 부담이에요. 지금 얼마나 포커스가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냐면 1렙 코일이에요. 1렙 코일 블레이드 마스터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아까 체키처럼 움츠려 들고 만들었잖아. 상점을 못 잡게 하고 멀럭지역을 잡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크가 만약 여기로 왔으면 동선 낭비예요. 약한 데를 잡고 있는 상대에게 오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약한 데를 잡도록 심리적으로 밀어 넣어놓고 자기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섀도우터를 압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섀도우터 지금 3렙 데스나이트가 레벨 비슷해요. 섀도우터가 경험치가 아이템도 뭐 뱀피로그라 뭐 좋죠. 민첩의채까지 뭐 나중에 불마가 와서 주워먹어도 되고요. 무적포션까지 하나 사두 네. 와. 와 근데 1분도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나갔다가 게임이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대형 네. 버전 나왔어요. 120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가 얼마나 어떤 주고받는 심리전이 대단하면 포커스의 그런 압박 플레이도 대단 압박하는 척하고 사냥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120이 그런 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이 모습은 마치 언데드 예전에 왕자라고 불렸던 포커스 선수와 아이디가 비슷한 포부 선수 네, 포부 선수의 그거예요. 지금 저 모습이 데인베스러운 플레이 두데인 네 두데인 선수 플레이어스 포스스 아르 언더 어택. 아 이거
딸리는 거 너무 아픈데요. 네, 근데 지금 언저리 입장에서는 몹시가 맞는 걸 느끼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주병력 올 것 같은데. 주병력 올 것 같은데. 지금 언저리 초조하거든요. 그냥 돌아 깔끔하게 포탈 없이 회군하면은 진짜 잘한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언저리가 좋은 그림을 회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본인도 알고 있어요. 10튼도 2레벨 됐어요. 자, 지금 불마가 아, 네.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쉐더터가 지금 5부를 사러 간 건가요? 아, 주병력 빠지네요. 자, 아, 언더드가 이병력으로 압박으로 와요. 다크레인저. 아, 사일런스로 한타 때. 와. 오히려 게임을 잘 풀었고 불마스 3렙 찍고 견제로 상대방을 피해를 주던 오크가 뭔가 좀 움츠리면서 아이템 정비를 해야지 언데드랑 맞닥뜨릴 수 있을 정도로 언데드 그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네. 네, 120 선수도 야 여길 사냥을 하네요. 언데드가 방금 오른쪽으로 빠졌거든요. 와, 포커스 오늘 이 뭐라 될까요? 그림 그리는 수준이 대단히 굉장히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포커스 선수가 한타 때 만약에 교정컷까지 좋아버리면 오늘도 우승하는 거예요. 그림 그릴 줄 알고 교정컷까지 나와주면 우승하는 겁니다. 저기 사냥이 사실은 분리할 때 약간 도박수로 오버크리핑. 네. 아, 근데 크리스탈 볼은 아쉽고 안 썼어요. 일부러 자기가 쓰면은 지금 그레딕 골렘을 트라이한 걸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자, 타이밍에 저기를 사냥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번 경기의 승패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자, 맞나요? 자, 이 한타. 자, 블라핑 우선 빼고요. 하지만 섀도우 사일러스 부적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깔끔한 부적 판단이 나엘전도 그렇고 언데드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아, 와, 또 아파. 블레마스터만 관리 잘하면 돼요. 블레마스터만 관리 잘하면 됩니다. 결국 불마 부적이 빠졌기 때문에 불마를 노릴 거거든요. 그 불마가 얼마나 딜로스 없이 어그를 잘 끄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아, 스턴프가 제대로 들어가요. 불마, 아, 불마 어그를 너무 잘 끄고 있어요. 120이 원하는 거거든요. 자, 와. 120도 계속 말도 안 돼요. 사일러스 힐링 웨이브. 120 교정 컨트롤도 말이 안 돼요.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 블루마스터 불마만 안 끼고 이길 줄 알았는데 불마가 안 끝나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120 이걸 밀어내요. 와. 자. 자, 근데 코드미스가 지금 핀드 먹었기 때문에 저 코드를 잡을 만한 화력이 안 나오거든요. 리치 찐맨을 버린다. 코인 나갔어요. 아, 포션 건네주고 자. 포탈 건네줬어요. 포탈 결국 집든 사는 거예요. 결국 집든 사는 거예요. 와, 120. 와, 120 포커스. 대단합니다. 엄청난 컨트롤. 둘 다 100점 만점 100점에 교전했어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안 놓쳤어요. 포커스가 불마가 안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120이 어쨌든 불마를 포커싱하는 것 자체가 딜로스거든요. 그게 중간중간 계속 나왔는데 포커스가 최소한의 딜만 넣으면서 불마를 생존시킨다. 자, 더스트 묻었어요. 더스트 묻었어요. 와, 진짜 잘하는데 포커스 선수가 아. 진짜 물이 올랐네요. 그리고 원래 오크가 사실 약간 유리한 교전이었거든요. 120도 진짜 대단합니다. 예, 전 오크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냥 하다 보니까 저는 불마를 두세 번 노렸을 때 불마가 안 잡혔을 때 진 줄 알았어요. 언데드가. 근데 이병력으로 굴 데리고 나와서 오크 유닛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사냥을. 이 배짱이 뭡니까? 아니 지금 싸우면 언데드가 어떻게 이긴다. 여기서 이건 와. 레이드 한기 잡고. 아, 이 교전은 언데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사일런스. 자, 보일 하나 들어가요. 아, 불마 부적 있는데도 빛 하나 잡히고. 빛 하트 만화 없나요? 만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남았어요. 자, 핀드 더스트 맞았죠. 자, 옵시 추가되긴 했지만 지금 오크 병력에 비해서 언제 정도 한 번씩 초라해 보이죠. 핀드, 핀드 계속 결국 여기서 불마가 안 죽으면 아, 리치 죽었어요. 불마. 야, 이거는 포커스. 포커스가 잡네요. 취재. 자, 포커스 어며서 120을 잡아내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120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타종통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단판제에서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 32강, 16강, 8강에서 꺾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언데드로 지금. 와, 대절 선대. 대단한데요. 이게 딱... 단순하게 저번 주는 사실은 요행을 바란 게 있어요. 그 셰퍼라는 거를 약간
너무 신뢰를 했거든요. 사실 네. 그게 안 통하면 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포커스가 1, 2, 5 잡는 경기는 그냥 자기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네. 와, 초반부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중반에 저렇게 밖으로 나와서 오크와 저렇게 대등한 싸움을 한 1, 2, 0이 괴물이었던 거지. 초반 그림을 너무 잘 그렸었고, 한 번은 대등하게 싸웠습니다만 만화 관리나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밖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데스나이트 만화 부족 그리고 워스턴프가 대박으로 한 두세 번 터지면서 결국은 네. 코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약간 진짜 신기할 정도로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면 쌀보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가 쌀을 할지 보리를 할지 알아야지 잡을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같은 피지컬이면. 근데 포커스 선수가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로 정찰이 안 되는 게임에서도 보면 이영조의 선수 경기에도 그렇고 1군과의 경기에도 그렇고 상대방을 안 볼 때도 상대방과의 심리전을 이겨요. 네. 자, 이거 오늘은 경기가 많다 보니까 진행 속도에 따라 지금 로라 대 오크워커의 경기가 16강인데 이것도 중계를 하나요? 와. 아, 네. 네. 16강도 저희가 16강이 동시에 막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으면 네. 예, 쫓아서 바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네. 오크워크 대 로라이엇의 경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리 안 배울 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